안녕하십니까. 저희 다섯 번째 미니 앨범 자켓 현장입니다. 와! 제목이 그리운 밤인 만큼 저희가 약간 밤에 영감을 얻어서 저렇게 보셨다시피 저렇게 달도 띄워놓고 약간 이런 밤의 별빛들?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내려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. 오늘은 약간 전 모습과 다른 조금 더 섹시미를 좀 더 첨가한 그런 느낌의 의상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그리운 밤에 그런 아련한 느낌을 저희가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멋있죠? 모던한 느낌에서 찍으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고. 수빈이도 아주 으른같이 나왔어. 아주 수빈이 아주 멋있게. 수빈이 아주 멋있는 형같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멋있는 우리 멤버들 다 오늘 잘 나오고 예쁘고 멋있게 잘 나올 테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이따 야외에서 만나요. 밤이 별의 별처럼 아스라이스 놓는다. 어둠이 더 짙게 들이운다. 어찌 이토록 그리울까. 왜 네가 없는 공간에 잔 너의 욕이 보일까. 왜 네가 없는 순간은 내 기억 속엔 없을까. Yeah. 10월달에 14도면 12월 되면 영화까지 지금 머리가 휘날리고 있는데 바람이 엄청 불어요. 그래도 사진 열심히 찍어서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니까 잘 참으면서 프로페셔널하게 보여줘야죠. 지금의 내가 그때 날 만난다면 야외씬까지 다 마치고 왔습니다. 정말 고생 많았는데 또 되게 오랜만에 자켓을 찍었잖아요 오늘. 그렇죠. 네, 어떻게 다들 좀 괜찮았나요? 오랜만에 찍었는데 어때요? 괜찮았어요. 저도 좋았어요. 많이 긴장되고 그랬는데 역시나 진짜 멋있게 찍어주고 진짜 각자 한 명 한 명 진짜 포즈와 이런 거 눈빛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앨리스도 기대도 좋습니다. 새로 나오는 저희 그리운 밤 네. 이번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열심히 준비한 만큼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, 지금까지 빅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